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블록체인을 위한 CNN 블록체인 무조건 따라해보기 시간입니다. 영상에서 제가 잭스 잭스 자주 말씀을 드리죠. 잭스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대단한데 그런 거야. 잭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유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멀티커런시 지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잭스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잭스를 사용하면서 제가 배웠던 팁들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잭스 지갑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잭스가 보이시죠? 잭스 지갑은 웹 지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가 제가 알기로 잭스가 캐나다에 기반이 되어 있고 멀티커런시 지갑 한 가지 이상의 그런 코인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지갑입니다. 굉장히 사용자에게 친화적입니다. 사용자가 힘들어할 하나하나의 그 장애물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려고 해서 많이 사용되고요. 또 여기에 PR이 좀 세서 이제 각종 크립토커런시 팟캐스트나 뭐 그런 것들에 자기들이 PR을 합니다. 물론 잭스 지갑보다 좀더 옵션이 많은 그런 지갑도 있고 좀더 일반적인 유저가 사용하기 좋은 그런 지갑도 있지만 잭스가 가장 이제 무난하게 인터페이스도 편하고 스마트폰이나 뭐 아이폰이나 태블릿이나 등등등 이 모든 디바이스들에서 연동이 쉽게 돼요. 그래서 잭스를 사용하고 저도 처음에 사용하는 친구들한테 대부분 잭스를 추천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마지막 보안이 최우선이죠. 잭스도 해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잭스가 해킹을 당할 수 없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페이퍼 지갑 그런 데 두다가 그거를 이제 잭스로 옮기거나 그리고 난 이제 그 상태에서 다시 거래소로 옮기는 그런 방법을 택하셔야지 자금이 안전합니다. 잭스도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언제 망할지도 몰라요. 멀티체인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모든 코인들이 다 잭스에 사용되죠. 이거 대부분 코인들을 아실 거예요. 제일 마지막 쉐이프 시프트라고 이건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한 자산에서 다른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웹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도 따로 소개를 할 텐데 이제 잭스가 쉐입시프트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쉐입시프트를 애플 안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유용한데 Get Jax Free 한번 눌러볼게요. 지갑, 이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뭐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지갑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지갑을 핸드폰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핸드폰에 이게 저장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잭스 같은 경우는 잭스 자체가 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자체가 있고 저희가 이것을 사용할 때는 이 지갑을 가지고 그 노드를 이제 저희에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전체를 하드에 다운을 받을 필요도 없고 상당히 연동성이 빠릅니다. 제가 지금 윈도우즈 데스크탑을 쓰기 때문에 데스크탑을 벌써 다운을 받아서 열어놨거든요. 상당히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방법과 흡사해요. 처음 열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이 말은 뭐 받아들여라. 오케이, 그럼 받아들일게요. 액셉트를 누르죠. 새로운 지갑을 만들 수도 있고 페어나 리스토어 월렛을 할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자가 완전히 새로 한다고 치고 새로운 지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익스프레스가 있고 커스텀이 있는데 커스텀을 하겠습니다. 모든 걸 알고 싶기 때문이죠. 지금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든 지갑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 모든 지갑의 주소는 제가 선택을 해야지 활성화가 되는 건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거코인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안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체크할 필요는 없죠. 이건 테스트넷이에요. 루트스탁 테스트넷이 여기서 지갑으로 제공이 되는데 뭐 재밌는 사실입니다.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캐시가 추가됐을 때좀 의외였죠. 애플에서 태그를 안 걸어서. 하지만 대시가 추가됐을 때는 애플사에서 태그를 걸어서 애플 스토어에서는 이걸 이 지갑을 내리라고 한 거예요. 여기 좌측에 이걸 하면 뭐 어떤 지갑이 먼저 뜨는지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이 먼저 뜨는 거로 일단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화폐를 추가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달러와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대한민국, South Korean Won. 백업 프레이즈라고 하는데, 잭스 지갑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잭스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잭스를 다시 열면, 지갑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저에게 보여줍니다. 쉽게 그냥 컴퓨터를 켜고 더블 클릭을 하는 것만으로 잭스 지갑을 볼수 있는데요. 일단 백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아야 될 12개의 단어 백업 프레이즈를 말합니다. 종이에 이것도 따로 적으세요. 이거를 보시면서, 아, 참 불필요하다. 왜 불편하게 해놨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인간이 하기 쉬운 거는 기계가 하기 힘들고, 기계가 하기 쉬운 건 인간이 하기 힘들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12개의 단어가 저희에게는 뭐 그냥 12개의 단어를 그냥 외워버리거나 아니면 뭐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암호를 풀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 길기 때문에 참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에너지 낭비입니다.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세요. 그냥 영어니까 또. 그러면 12개를 또 쳐넣으라고 하네요. 세큐리티 핀은 잭스 지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눌러야 되는 뭐몇 가지 수 약간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그런 데 들어갔을 때그 패턴이나 지문인식 이런 거 모두까지 세큐리티 핀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이더리움이 있고 비트코인을 누르면
또 비트코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 비트코인 주소가 보이죠? 여기 또 이더리움 주소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 밑에 거는 미국 달러에서 한국, 우리나라 원화로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고, 리시브는 뭐 얼마를 내가 누구한테서 받아야 된다. 이걸 달러 원화로 할 수도 있고, 이더리움으로 할 수도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만들으려고 하면 뭐 어떤 주소에서 뭐 이만큼 받아라, 아니면 뭐 샌드는 여기에는 주소를 넣겠죠. 얼마를 보내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맥스를 누르면 뭐 최대한 양을 보내라. 가스는 얼마를 써라. 뭐 등등등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이거 나중에 보기로 하고 여기 옵션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툴즈 한번 들어가면 백업 월렛 이건 아시죠? 이건 아까랑 똑같은 겁니다. 완전히 똑같은 거고 이제 디스플레이 프라이버트 키즈를 누르면 많은 분들이 아, 프라이버트 키를 페이퍼 지갑으로 보여주셨는데 이걸 언제 써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프라이버트 키를 잭스에서는 볼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버트 키를 눌러서 얘네가 보여줍니다. 이더리움 키를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군요. 이더리움 퍼블릭 키와 이더리움 프라이버트 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엑스포트를 누르면 이 지갑 주소를 내보낼 수 있겠죠. 네, 내보내면 이제 뭐 이걸 또 다시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굳이 그러시겠습니까? 돌아 비트코인 키를 누르면 똑같죠. 비트코인 키도 따다 보이죠? 투유제 들어가죠. 페어 디바이시스를 누르면 뭐 페어 리스토어 월렛이라고 있는데 이 지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자기 지갑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12개 단어만 알면 친구 지갑을 여기에 로딩을 시킬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 보안상 좀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마트폰이 있고 노트북이 있고 데스크탑이 있는데 이세 개마다 잭스 지갑이 다 달라요.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요. 일부러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데스크탑을 쓰는데 스마트폰에 있는 잭스 지갑을 굉장히 여기서 사용하고 싶다고 했을 때 페어나 리스토어 월렛을 하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페어링 코드를 일단 눌러볼게요. 다른 디바이스에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서 이 백업 프레이즈를 넣거나 또는 스마트폰 같은 거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이 QR 코드를 스캔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데스크탑에 있는 지갑에 있는 내용 그대로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가상화폐들은 블록체인 상에 이게 올라와 있는 거지 절대로 이 데스크탑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데스크탑이 가지고 있는 그 지갑 내용을 그대로 폰에 옮깁니다. 페어 리스토어 월렛을 하면 이제는 이거는 다른 지갑을 페어하기 때문에 이 지갑의 내용을 잃는 거를 설명을 합니다. 뭐 이건 나중에 추후에 잠시만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최종적으로 settings에 들어가면 뭐 security pin 아까 보신 거죠? reset jax cache 이거는 jax 전체를 reset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jax 자산이 나와 있는데 약간 이상하게 표기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reset jax cache를 하면 이제 기존에 했던 설정들이 다 리셋이 되면서 하지만 여전히 백업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게 리셋되고 다시 시작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BTC 마이닝 피, 비트코인을 보냈을 때 채굴자들에게 얼마를 줘야 되냐? 그래서 뭐 천천히 보내주면 뭐 얼마를 주겠다. 일반적인 속도, 뭐 빠른 속도 이거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다른 지갑에 있는 거를 페어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잭스 지갑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잭스 지갑을 한번 페어링을 해볼게요. 툴즈에 들어가서 페어 디바이시스를 누르고 페어 리스토어 월렛을 눌러보겠습니다. 백업 프레이즈를 치라고 나오죠. 백업 프레이즈는 제가 다른 화면에 옮겨서 일단 제 지갑에 있는 거를 쳐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다 쳤고요. 익스프레스냐 커스텀이냐 그래서 이거 두 개로 하고 제 지갑을 보여줍니다. 우측에 보시면 제가 뭐 트랜잭션 얼마나 했는가 보이실 텐데 이더리움은 뭐 19 이더리움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1277 이더리움이 있었던 때도 있고요. 뭐 화려한 과거입니다.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네 이제 다시 이전 지갑으로 돌아가자면 똑같은 일을 하면 되겠죠. 툴즈에 들어가서 페어 디바이스에 들어가서 페어 리스토어 월렛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지갑이 뜹니다. 하지만 궁금해하시는 게좀더 많으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원래는 웬만한 지갑들은 동일한 지갑에서 여러 가지 주소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데 잭스는 그 부분이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없앴어요. 그러면 잭스 지갑에서 다양한 주소를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백업 프레이즈를 그렇게 여러 개를 가진 거죠. 같은 기기에서 하나는 뭐 엄마 거, 하나는 아빠 거, 하나는 동생 거, 하나는 제 거, 하나는 뭐 오빠 거. 그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하는 방법은 잭스 자체를 리셋을 시키면 돼요.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했을 때 잭스의 백업 데이터가 저장되는 폴더에 있습니다. 그 백업 데이터를 날려버리면 됩니다.
겁니다. 윈도우즈 탐색기를 열어서 일단 뭐 파일 탐색기에서 뭐 숨겨진 파일을 볼수 있게 한다. 그건 기본적인 거고, C에 이제 들어가서 사용자, 여기 저희 이름은 뭐 closed cycle app data. 이게 지금 숨겨져 있어. 숨겨진 폴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roaming에 들어가서 jax에 들어가서 local storage라는 게 있죠. 이 두 파일이 보이실 겁니다. local storage에 있는 이 두 파일을 날려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처음 초기에 설정했을 때나 똑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기기에서도 여러 개를 만드실 수 있고요. 여러 사람의 자산을 좀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 같은 특이 케이스가 아니라면 전혀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다른 디바이스들에서 여러 가지 지갑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여기 제가 이 링크를 붙여 드릴 텐데, 안드로이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이렇게 하고, 안드로이드에서 뭐 이렇게 하고, 크롬에서는 이러고, 파이어폭스, PC 데스크탑, 맥 데스크탑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일일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그대로 하시면 잭스 지갑을 리셋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로 잭스 지갑을 설정하는 법, 지갑에 관련된 모든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땠나요? 도움이 되셨나요?